이것도 그거야. 그때 우리 그 근데 난 좀 별로네. 그 찍으면서 얘기했던 거 질투냐 그거냐 뭐가 더 괜찮냐 그건데 나는 확실히 얘기할게. 와 잘생겼다, 와 노래 잘한다, 와 춤 잘했다, 이거 다 가능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다 따르니까.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의 콘서트장에 간 거면 아 어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그거 나왔어? 나왔어. 나온 지 언제인데 막 그러니까 그거야.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거 언제 찍었던 거지?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콘서트장에 가거나 누군가에게 간 거면 그건 결과야. 그치. 근데 둘 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다시 우리 마음으로 바뀌려면 우리들만의 원인이 필요한 거지. 둘 다 마음에 안 들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AT 분들이나 계속 이렇게 꽁냥꽁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의 타이틀에는 환승연애란 없는 걸로 가면 되는 거지 뭐. 일단 환승연애를 우리가 찍을 일이 있을까? 그 다음에 없지. 환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해외에도 있나? 그치 지하철 환승 Translation 있어? 지하철 환승은 다 있지. Transfer? Transfer? 일본도 비행기 환승도 하는 거. 아니 우린 공짜로 되잖아. 공짜 아닐걸? 공짜 아닌데도 있어. 공짜 아닐걸? 돈 추가로 내는데도 있어. 형 지하철 환승이 공짜예요? 그런 데도 있고 안 공짜인데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형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공짜인 게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강남역 2호선이잖아. 강남역에서 이제 3호선이 신사역을 6호선인가 3호선인가 신사역을 간다고 쳐. 3호선 신사역이 3호선을 간다고 쳐. 그럼 거리 가깝잖아. 그럼 공짜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저기 끝에 이제 도봉산역에서 저기 끝에 있는 이제 뭐 그 뭐시기야 뭐라고 해야 돼? 야, 내가 많이 했잖아. 용인 아, 거기만 추가요. 용인 에버랜드역 있거든. 그 무인으로 이 운행하는 지하철역까지 환승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7호선 타고 쭉 와가지고 강남구청역에서 분당선을 갈아타서 기흥역까지 간 다음에 기흥역에서 그 경인 뭐 그걸 갈아타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리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환승할 때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야. 그 돈까지 찍으면. 아 근데 그게 쌀 거? 아 300원? 200원? 왜냐면 내가 거의 항상 회사에서 출퇴근했을 때 우리 서울에 있었을 때가 역삼에 있다가 인천 끝까지 내가 항상 갔으니까. 그지. 아닌가? 왕십리에 살았는데. 아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아마 그 우리가 마지막에 찍고 나갈 때 그게 계산이 돼. 아 나도 그걸로 알아. 그, 마지막에 찍고 나갈 때 좀 더 추가. 그러니까 택시를 타도. 톨게이트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택시 마지막 결제할 때 톨게이트 마지막 결제잖아. 그건 똑같은 거지 뭐. 아니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거지 뭐. 나는 이렇게 얘기해.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 물어보잖아. 톨게이트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럼 나 안 간다고요. 아 난 무조건 톨게이트. 난 뭔지 몰라. 응? 아 왜냐면 시간이 너무 달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회사에서 교통카드를 마련해가지고 나는 학교가 너무 멀어갖고 택시 타고 다녔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떤 거리냐면 어쨌든 우리 숙소 김포잖아. 여기가 노원이 여기 있어. 김포가 여기 있고 노원이 서울의 끝자락이야. 근데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면 40분이면 가. 이렇게 한 30몇 킬로 되는 거리를 택시 타면 톨게이트지만 30분이면 가. 근데 30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올림픽대로 빠져가지고 저기 그 성수대교 밑에서 뭐 동 그 뭐 내부 타가지고 뭐 동부까지 빠져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거 한 시간 반 걸려. 아, 한 시간 반 두 시간. 그러면 사실 타지. 사실 뭐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타. 개박해지. 나는 그냥 그래 기사님한테 제일 빠른 길로 가주세요. 제일 빠른. 그게 베스트긴 해. 그 길이 국도일수도 있고. 네 요즘 그럼 강의 같은 거. 듣거나 그러면 시간을 살 수 없다고 하긴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시간은 못 그건 사지. 맞지. 시간에 대한 가치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젊어서 그런가 아직까지 그건 못 느끼겠어. 시간 중요하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치.
나는 그거 연습생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시간? 시간? 근데 시간은 확실히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해, 진짜로. 막상 근데 이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다가 예를 들면 뭐 내일 콘서트야 그러면은 그 남은 일주일은 되게 빨리 지나가다 느껴져. 네 맞아. 그래서 많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게. 이게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난 투어가 진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나 벌써 다 왔다는 게 안 믿기긴 해. 모든 스케줄 모든 뭔가 인생을 통틀어서 난 투어가 제일 빠르게 지나가. 근데 나는 사실 인생을 통틀어 보면 그냥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해. 나 네가 벌써 23인 게 안 느껴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나가갖고 축구하는 애 같아. 그건 심했는데. 그 낭만 있긴 하지. 아 진짜로? 난 내가 아직도 고등학생 같다니까? 근데 나 아직도 그립긴 해. 약간 그 고등학생 때 아니면 중학생 때 아니 생각해봐. 밥 빨리 먹고 축구하러 나오고 막. 어 형 우리가 지금 앨범을 몇 개를 했냐면 해저가 Say My Name, Wave, 원더랜드, Answer 다음 인셉션 땡스인가? 인셉션 땡스 인셉션 때 같은 앨범이고 그 다음 뭐였지? 인셉션이요. 인셉션 다음이 뭐였지? 블루리요. 뭐, 아 블로리야. 그다음 뭐? 블로리 아니야. 그 아니, 대자뷰. 대. 와. 그다음에 뭐? 바쁘게. 그다음 뭐였지? 뭐? 그다음에 게릴라? 뭐 다음 게릴라? 우리 한동안 쉬었었잖아. 그 활동 아, 때문에. 그러니까 게릴라. 그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한국 앨범만 지금 총 10개를 낸 거야. 근데 이, 근데 우리가 일본 앨범도 이, 있고. 이번 연도를 앨범을 안 냈지 사실 많이. 이번 연도로 하나밖에 안 냈잖아. 뭐밖에 안 냈지? 일본 앨범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앨범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 그래?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두 곡씩 했잖아. 아 앤서까지가 다섯 개잖아. 그치 트레저. 그리고 피어 시리즈가 세 개 나왔고. 그치 네 개 나왔나? 세 개지. 인셉션 블로리아 데자뷰 아 멋이 마무리다 멋까지 4개 그다음에 이제 게릴라 시작하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그 프로팀 받으러 왔다가 끌려 들어왔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끌려 들어왔습니다. 타코스 or 피자? 아 이 타코요. This is pizza. 근데 나 타코도 나 되게 좋아해. 나 타코. 타코 어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 타코벨이라고 알아? 아 알지. 어 거기서 타코벨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 아 이제 교포 친구들이랑 처음 스무 몇 살 때인가 먹어보라고 해서 떡국집을 처음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때부터 빠졌어. 감성이 있어 그 타코가 되게. 타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되게 타코 먹어 맛있어. 맛있습니다. 되게 잘 먹는다. 되게 잘 먹는다. 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 것부터 식욕이 너무 많이 늘었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절제 하는 겨 기초대전이 올랐나? 진짜 많이 먹더라고 내가. 많이 먹으면 좋은 거지. 많이 먹어. 건강이 좋으면지. 성게 먹고 싶다. 성게 성게 토마토란다. 성게 비빔밥 알아? 성게 비빔밥?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게가 맞나? 아니 성게가 그... 아니라 멍게인가? 돌솥 형 방 앞에 음식 도착했대. 아 그래? 그럼 나 이거만 확인하고 올게. 성게 비빔밥. 봐봐. 어 있어 이 성게 비빔밥. 아 성게 비빔밥이 성게 알죠. 이게 진짜 맛있어. 나 어렸을 때 봐봐. 부모님이 데려가 주셨는데 이걸 성게 기다려봐. 이런 느낌이거든? 진짜 알만 모아놓은 약간 어 요런 느낌? 어, 요런 느낌인데 되게 맛있어요. 그럼 저는 진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 아, 근데 제주도 얘기하니까 제주도 가고 싶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스지 먹고 싶다. 어?
아, 가. 내 형 안 가도 돼? 근데 엘킨 사랑해. 직설적인 단어는 언급하면 안 되지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나한테? 어. 또 뭔 자극적인? 아, 형한테도 형한테도. 알았어, 여기 있을게. 뭔데?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무리한 게 있잖아. 물? 어. 삼다수? 삼다수. 아니 그 말고. 뭐 소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그게 17이 있고 21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라산. 아, 그러니까 그 도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 직접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네 나이가 23인데 나 내년에 25이요. 아이. 아 근데 뭐 애기띠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어, 그래. 1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 21이라는 숫자를 좋아해? 나 한라산 안 먹었어. 아 그래? 나는 둘 다 똑같은 거 같긴 해. 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 높은 도수의 정류수 같은 거를 그 나눠서 먹는 걸 좋아해. 언더라고 엑스레 얘기하지 말래? 엑스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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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애기 아직 애기 팅이들이 많으니까. 그래. 어, 나중에 이런 거는 나중에 콘텐츠로 만들고. 아까 얘기할 때 물어보려고 했던 거지만 너무 직설적인 단어가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예. 주당이라서 그래요. 아니야, 나 술 잘 못 먹고. 어, 그래. 보호해 줄게. 나는 근데 이게 서울에서 먹는 것도 초록색깔 있고 빨간색깔 있잖아. 근데 사실 그건 좀 차이가 크거든. 와, 난 빨간색깔 안 먹었어. 그게 차이가 크거든. 근데 그 제주도에 있는 거는 똑같아? 생각보다 맹맹해서. 21밖에 안 나죠. 우리 어머니가 빨간 색깔을 자주 그만하자. 우리 돈 날 것 같아. 너가 얘기했잖아. 우리 어머니 얘기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갈게. 왜 나한테 갈게. 왜 나한테 떠넘기고 가는 거야? 나 이거 내가 먼저 시작 안 했는데. 전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씻으러. 안녕. 와, 결국엔 내가 다 먹긴 했지만 내가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 이래서 내 방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음식을. 와, 저희가 지금 얼마나 있죠? 재밌으신가요? 이제 Q&A 타임을 한번 저랑 재밌게 한번 가져봅시다. 왜 안 되냐고 하네요, 에이티니 분들이. 이게 무슨 피자냐면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피자. 얘 살짝 아이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고정돼.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자 먹은 게 너무 조금 예쁘게 안 먹어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니 청소년들 다들 수업 중이라 괜찮다는데요?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어떤 게 궁금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기 다 해드릴게요. 애들이 다 없어지니까 갑자기 진지해지긴 했는데. 보고 있는 드라마. 저 드라마는
막 안 보는데 요즘 클립으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 아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클립으로 봤던 게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 그거 봤었고 저도 그 정도 드라마는 요즘 그 김혜수 선배님 선생님이 나오시는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슈룹 그것도 아 볼까 말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짬뽕 떡국 떡국 질문 배 좀 찼어 많이 먹었어 찬스맨 보죠 애니메이션 네 이제 저희가 다음 도시로 뉴욕을 갑니다 뉴욕을 가죠 피자가 너무 커 이렇게 뭔가 조각조각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얼굴만 해 그래서 먹기가 좀 힘들어요 한라산 먹어봤던 기억이 없어요 Q&A 인기 탈색 때 흑발 이거는 내가 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안돼 돌아오고 나서 흑발은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흑발을 할 때가 되긴 했죠 아 이거 댓글 이런 게 있는데요 매니저님 그 KQ 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더라 그 음주 콘텐츠나 음주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던데요 형님 매니저님 이제 날 쳐다보지도 않아 날 쳐다보지도 않아 우영우 조금 봤어 조금 오 이거 글이 이렇게 되나? 아 슈룹이에요. 최근에 꿈꿈? 아 꿈을 안 꿔요 사실 저. 아 꿈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기억이 안 나. 피자 햄버거 저는 햄버거를 안 좋아해요. 어, 저 내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곱창, 소곱창, 막창, 막 양대창 이런 거 좋아해요. 가 맛있잖아요. 시리얼? 시리얼을 저는 안 먹어요 시리얼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먹고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제 얘기한 적 있나요? 제가 시력이 나빴는데 그 라섹을 해가지고 시력이 좋습니다. 안 웃나요? 안 웃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머리 어디까지 기를 거예요? 머리는 아마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지금 길어요 많이. 머리를 스타일링 이렇게 해서 그런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재밌는 거 있나? 보는 중. 케이큐 오디션 꿀팁? 케이큐 오디션 꿀팁? 아 근데 제가 케이큐 그 시스템이 잡히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윤호랑 저랑 홍중이 형까지 산이까지는 그 시스템 막 오디션 시스템이 그렇게 케이큐가 활발하지 않게 들어와서 팁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랑 윤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션 관계자분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부사장님을 직접 보고 들어온 거라서 제 생각에는 진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윤호랑 저랑 그 부사장님이 좋아해 주셨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던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엔 아마 제가 KQ 오디션을 지원했다고 했으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KQ 상인가? 아 그걸 잘 모르겠네. 아 애들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근데 저는 뭐 떨어져 본 적이 없긴 한데 20살 전까지는 그랬어요. 딱 제 인생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긴 했는데 와 케이크 오디션 꿀팁 약간 두부리인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했죠. 홍중희 씨 같은 홍중희 형 같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모범적인 이미지가 좀 갖춰진 완전 그런 쪽 아니면 완전 조금 이렇게 되게 프리하게 놀 수 있는 친구들 두 분류가 극각으로 가야지 좀 뽑힐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네 우리 그 회사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신 ANR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 뽑는 그 기준이 뭔지 근데 우리 ANR 분들도 딱 봤을 때 물어보니까 항상 그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꼭 뽑아야 되겠다. 그 감이 있대요.
옛날에는 막 그런 연습 제가 연습 때 오디션 영상을 많이 봤는데 다른 친구들 거 아, 잘 모르겠어요. 어렵다 이거는. 제가 진짜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새벽 1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뭔가 즐겁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재밌네요. 재밌었죠? 하고 저요 먹은 게 피자가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멤버들이 와서 조금 뭔가 재밌게 더 보냈던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이제 자습 시간 분들은 자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뭔가 조금 더 뜻깊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야겠죠. 가볼게요. 안녕.